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먹어본 게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 편의점에서 참치 크래커 다들 아시나요 이거? 이게 그 고추 매콤한 맛이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크래커 마요랑 약간 섞어놓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간 참치잼?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감자는요 저는 좀 오늘은 잼처럼 아예 으깨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익으라고 이 정도 참치 한 400g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감자 반 개 그리고 당근도 400g 기준으로 한 요만큼? 근데 당근은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단단해가지고 감자랑 그냥 같이 넣고 소금 살짝만 넣고 얘네들을 팍 익혀주세요 완전 무를 때까지 양파는 큰 거 기준 4분의 1개 그냥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에 양파를 담고 소금 충분히 넣어주고 식초 이거 너무 짠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어차피 씻어가지고 물기 꽉 짤 거거든요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토마토는 윗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 조금만 내주고 뜨거운 물 이거를 그냥 데쳐도 돼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담궈가지고 열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면서 이 칼집 난 데를 뜨거운 물에 좀 충분히 있어야 껍질이 이렇게 홀라당 잘 벗겨져요 이렇게 하고 안에 보면 토마토 씨 있잖아요 씨를 다 빼줄 거예요 꼭제이 흰색 부분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토마토 홀이라고 캔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그거 사시면 되고요 우리에겐 이런 케첩이 있죠 약불에 기름 살짝 쿵 케첩을 쫙 400g 기준으로는 한 10큰술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뜨겁거든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바닥을 긁어가면서 계속 볶아주세요 오래 볶으면 신맛이 날아가고 농축액만 남는다고 했죠 얘네들이 덩어리가 될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약간 고추장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볶는 게 보통 귀찮고 힘든 게 아니에요 고추장 기름 살짝 둘러주고 고춧가루 요거는 땡초 고춧가루라서 집에 나머지 굵은 것도 좀 따로 고추기름을 낼 필요는 없고 이대로 그냥 볶으면 돼요 설탕 400g 기준 한 반큰술 정도 케첩이 일단 달아요 고추 약간 넣고 굴소스 물 조금만 불 켜고 한번 볶아주면은 이렇게 물이 좀 나왔죠? 면포에다 넣고 물로 좀 헹궈주세요 푹 익은 감자와 당근은 으깨주세요 네, 물기 꽉 짠 양파도 넣고 기름기 뺀 참치 요거는 이제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전 마요네즈는 많이 넣고 싶지 않아서 원래 참치랑 약간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마요네즈가 참치 한 4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참치에 들어있던 국물 조금 넣고 섞어줍니다 그냥 고추 참치 할 때는 물 좀 더 넣고 그냥 볶으면 돼요 팬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양파는 한 3배 정도 늘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양파 씹는 그게
부들부들하니까 양파라도 씹는 맛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크래커랑 먹을 땐 크래커가 바삭해서 상관이 없어요.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고추참치 맛보다는 토마토 맛이 더 들어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참치잼! 참치 크래커에 있는 걸 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거는 밥이랑 먹어도 되고 빵이랑 먹어도 되고 과자랑 먹어도 어디 위에 토핑으로도 참치 마요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대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름1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